자, 뭐 이제 간단한 이렇게 코드 보고 뭐 이런저런 애드립이 하게 되면은 뭐 나중에 고수가 되면은 아무 느낌 없이 듣고 그냥 저절로 되긴 돼요. 자, 근데 그 중간 단계에서 꼭 적용해 볼 만한 것이 애드립할 때 적용해 볼 만한 것이 이 코드에 반주기 다 있으니까 제가 주로 설명하는 게 반주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. 1도, 6도 마이너에 해당하는 코드. 저절로 보이죠, 그죠? 조표가 같으면 장단조. 요거일 때는 강한 느낌. 조성이, 조성하고 약간 상관없고. 어쨌든 요거는 펜타로, 펜타토닉으로 이렇게 좀 돌려주시고. 그리고 느낌. 이게 느낌이죠. 2 마이너, 3 마이너. 요거는 느낌. 좀 편안한 기분으로 뭐 스케일을 훑거나 뭐 코드 톤을 하거나 이러시면 되겠고요. 편안 이렇게. 요거는 스케일. 예, 코드 톤. 코드 톤 뭐 E 마이너라고 미, 솔, 시, 뭐 이거만 하라는 게 미, 파, 솔, 뭐 이렇게 사이 없는 넣어도 되고요, 그렇죠? 이렇게 요거를 잘 조합해서 쓰면 되겠죠, 그렇죠? 2 마이너, 3 마이너는, 그렇죠? 그리고 5도, 5도는 우리가 2, 5, 뭐, 세컨더리 이거 다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렇게 이거는 불안한 그 자체예요, 이게 도미넌트는.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막 쿨트도 되고. 뭐 크로매틱 해도 되고 뭐 건너뛰어도 되고 뭐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다 돼요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드립이 막 지저분하게 많은데 보면은 이 7음이 많죠. 그리고 뭐저 클라이막스로 가기 전에 7음에 보면 띠리리리리리 막 바는 게막 써서 하는 게이 부분이에요. 이게 뭐 1도에서 막 띠리리리리 막 이런 걸 넣으면 안 어울린다는 얘기죠, 느낌이.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이제 참고사항인데 4도 2도. 요거, 사음 쓰기. 이게 뭐, 그 캐릭터 노트하고는 상관없고요. 원래, 리디안하고, 도리안하고 리디안이 캐릭터 톤이, 이게 조에 대한 시라고 그랬어요. 그쵸? 7음. 그쵸? 자, 이거하고 상관없이, 이 파음도 꼭 써줘서, 이, 4도, 2도, 이렇게 4도가 하면 도파라, 2도는 레파라, 맞나? 4도는 파라도구나, 파라도. 레파라에서 이 사음을 써서 이 느낌을 살려줘서. 이걸 자꾸 하다 보면은, 듣고도 저절로, 제가 기타 칠때 아무 노래도 몰라도 이렇게 막 하는 게, 요 위에 단계를 가지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. 어쨌든 1도, 6도는 펜타, 2도, 3도 마이너에 해당하는 거니까 조성이 없어지는 거죠, 그렇죠? 1도, 4도도 우리 국민학교 때 철야, 열중쇼, 경례 하는 거 그게죠. 긴장을 조성하고 올라가서 제자리로 오는 그런 느낌, 조성이고 마이너는 평행한 느낌, 무드. 그 모드가 됐나? 어쨌든 좀 감정적인 그런 표현을 할수 있고, 5도는 불안한 뭘 표현해주는 긴장, 그죠? 그리고 4도, 2도에서 4를 써서, 이거 옛날부터 계속 하던 얘기인데 그냥 동영상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집도 못 들어가고.